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글로벌 미주 부흥사 협의회와 남가주 한인 목사회가 3.1절 98주년 기념 예배 및 이민 114주년 음악회를 세계 아가페 선교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계 복음화 협의회 대표 총장이자 남서울 중앙교회 원로인 피종진 목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목사 장로 부부 합창단, 웨랄 코럴, 조이풀 선교 중창단, 에버그린 합창단 등 한인사회의 대표적인 합창단들과 전문 음악인인 소프라노 에이미 노렌스, 사라정, 바리톤 장상근, 테너 오희영 등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98년 전에 정말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대에 일본에게 주권을 박탈하고 압박과 서름 속에서 울부짖던 우리 민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방문으로 오신 정말 열심히 사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민 여러분, 항상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 받으면서 크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이상 CHTV 뉴스투데이의 남영미였습니다.